자, 계속해서 6번 문장 자세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Kenneth was 4 years old, his grandfather went out for a walk one day and got lost. 케네스가 4살이었을 때 할아버지께서 외출하셨다. 뭐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For walk, 산책하기 위해서. When, 언제? 어느 날.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when이 뒤에 묻지 않는 어순이 되어 있고요. when의 종류 여러분들 세 가지 배웠습니다. 의문사, 그다음에 접속사, 뜻으로 하면 접속사, 뜻으로 하면 뭐뭐 할 때, 언제,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관계부사, 관계사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 뒤에 이런 식으로 돼서 4살이었을 때고, 전체적으로 언제 할아버지께서 외출하셨고 언제 길을 잃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 when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문법이 나오면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문법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설명하면 he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got이랑 전부 과거 시점에, 어떤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6번 문장하고 2번 문장하고 비교하면, 얘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죠. 여기는 접속사 since가 사용됐죠. 하지만 여기는 접속사 when이 되어서, When Kenneth was 4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죠. Kenneth가 4살이었을 때 산책하기 위해서 외출하셨고 길을 잃으셨다. 그래서 4살이었을 때 산책을 위해 외출하셨는데 길 잃었다. 이세 가지 동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was 과거형, went 과거형, got 과거형이죠. 특히 이 got 같은 경우에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ent하고 똑같은 이유로 이 속에 did가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여기도 did가 들어가 있는 got의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른 형태는 불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요거 통째로 go out for a walk, 산책하기 위하여 외출하다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one day하고 someday를 비교하면 one day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someday는 미래 언젠가는 이란 뜻입니다. 여기 기준이 현재로 했을 때 원데이는 과거 시점이고요. 썸데이는 언젠가는 나는 뭐 세계 여행할 거야 이런 거할때 someday I will travel around the world에서 썸데이는 언젠가는 이란 뜻으로써 미래 시점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데이는 과거의 어느 날이란 뜻으로 과거 시점을 표현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got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lost는, 일단 lost는 lose로부터 왔고, lose의 3단 변신 중에서 lose, lost, lost에서 잃어버리다, 잃어버렸었다, 잃어버린 것을 당한,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분실된, 사라진 이런 뜻이겠죠. 세 번째 녀석은 PP형 과거분사라고 형용사적인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get에 대해서 또, 얘가 이제 형용사니까 get 뒤에 형용사 get 어떤의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lost하고 같은 말은 missing이 있습니다. gone missing. 그래서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으로 get lost나 get missing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get에 대한 설명. get도 어떠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죠. 일단 제일 먼저 get to the station 할까요? get to the station. station 하면 여기죠. 그래서 get 뒤에 이렇게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get의 뜻은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도착하다, 도달하다, 가다. 그래서 역에 도착하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그리고 얘는 일형식이겠죠. 그래서 get to the station,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제가 역에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고요. 그 다음에 get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시가 오면 get lost 하면 그때는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어 가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때
마켓댓이 쓸수 있는 거는 뭐 점점 되어 가다라는 뜻으로 become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G로 시작하는 뭐였습니까? grow도 있었고요. 그 다음 B로 시작, 아, T로 시작하는 turn 해서 get 어떤, become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하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 가다고요. 기본적인 역할은 이런 느낌의 be 동사하고 똑같은 역할이고 be 어떤이니까 얘는 이형식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을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이런 형태로 제일 먼저 만났죠. get a gift 하면은 선물을 받다라는 뜻이죠. 얘는 되어가다, 되어가다라는 뜻인데 그냥 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get a gift 이렇게 했을 때는 선물을 받다고요. 얘는 대표적인 삼형식 표현이죠. 받다 또는 사다, 그리고 받다 또는 사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뭐, get이 뭐, get A, B. Can you get me some water? 너 나에게 약간의 물을 좀 갖다 줄수 있겠니? 수여 동사로도 쓰이죠. 사형식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get을 가지고 get A to do 하면 이게 시키다라는 뜻이죠. A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해서 5-3의 A. 5형식. Want A to do, tell A to do, 그다음에 get A to do. get이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중에 지금 get lost는 get 뒤에 어떤 시가 와서 어떤 상태가 되어 가다. 그러니까 뭐이 자리에 대신 쓸수 있는 것은 뭐 became, turned, grew라든지 그리고 또 was를 써도 상관이 없겠단 말이죠. And he was lost.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장. He had Alzheimer's disease. 그는 알츠하이머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자, 일단 he가 누군지 밝히면 grandfather죠. Kenneth가 치매 걸린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점이니까 당연히 had 진단 받으셨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감기 걸리다라는 표현 통째로 have a cold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질병이 오면 이때 have 동사를 써서 어떤 질병에 걸리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isease가 질병이란 뜻이니까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로는 앞에서 배웠던 illness가 있겠습니다. 여기 illness를 쓰진 않습니다. 뭐 우리말로 뭐 이게 질병이고 질병인데 약간 다른 느낌이라는 것 정도 뭐 illness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알츠하이머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렇죠. 뭐 이런 끝, 막 청청병력 같은 할아버지 치매 걸리셨대.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이 모두 놀라겠죠. 8번 문장 자연스럽게 이어서 내용적으로 연결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Everyone in Kenneth's family. 자, 일단 여기에 was에 대해서는 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뭐 many books money냐 이런 얘기 한적 있죠. much books money냐, a lot of books money냐, one of the books money냐 이런 설명하고 같은 설명으로써 every 뒤에는 무슨 명사밖에 모른다. 단수 명사만 나와요. 그래서 every days 안 하고 every day, 뭐 every ones가 아니고 every one. 뭐 everybody's가 아니고 everybody 이렇게 하고 뜻은 모든 사람들이란 뜻으로서 의미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나냐? 의미적으로는 복수의 느낌이 나지만 문법적으로는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하면 단수 취급된다. he, she, it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were라든지 are라든지 이런 게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케네스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뭐에 빠졌다? 충격 속에 빠지게 됐다. 충격 먹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후치수식 보입니다. 저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갔죠. 케네스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니까 여기에는 가족 구성원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니까 전치사 in이 사용되었고요. 자, 그럼 후치수식이면 여기 뭐가 생략되었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은 여러분은 관계사 문법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veryone, who, was가 생략된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는데 비동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에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는 everyone who was in Kenneth family was in shock. 그래서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문법. 물론
후 또는 that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뒤에 이렇게 동사가 바로 등장하는 걸로 봐서 얘는 무슨 격이다? 주격이니까 후문 안 되겠죠. 생략도 안, 얘만 생략 안 되고요. 자, was가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in shock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은 이런 설명입니다. 자, in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는 경우, 뭐 in danger, danger 하면 위험이라는 명사죠. 그 다음에 in need, need가 명사로서 필요 이런 뜻도 있죠. 동사로도 쓰이지만 지금처럼 지금 in shock, shock도 동사로서 충격을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충격이라는 명사도 있죠. 그래서 위험 속에 있는 이니까 우리말 쓰럽게 하면 위험의 처한이 되는 거죠. 위험의 처한. 그리고 in need는 곤경의 처한,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 이란 뜻을 우리말 쓰럽게 해석하면 곤경의 처한, 도움이 필요한 곤경의 처한. 그다음에 in shock는 충격에 빠진 이런 뜻이죠. 충격에 빠지는데, 자, 뜻을 쭉 써놓고 보니까 전부 다 이거 무슨 시동어리를 하고 있다? 어떤 시동어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n 뒤에 어떤 명사가 오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이라는 형용사적인 의미의 덩어리가 되고요. 그래서 전치사 in 꼭 기억해 두시란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차피 충격을 준 겁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까? 한 겁니까? 당한 겁니까? 이 질문을 왜 하는지 눈치챈 친구들이 있는데, in shock랑 바꿔 쓸수 있는 건 충격을 받은 거니까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shocked죠. was shocked. shocking 같은 ing형은 못 오겠죠. ing형은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니까 ED형 형용사하고 같은 뜻이겠죠. Everyone in Tenet family was shocked in shock. 충격을 받게 됐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년에 걸쳐서 치매에 걸린, 알츠하이머에 걸린 지 10년 동안 병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 구호 문장. 그래서 grandfather's condition, 그러니까 케네스의 상태가 아니고 할아버지의 상태죠. 할아버지의 상태는, 자, 요거 또 나왔습니다. 그쵸? became 뒤에 worse가 나왔는데, worse의 뜻은 더 악화된이고요. 여기 교재의 설명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 지금 배드의 비교급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지금 become 뒤에 어떤 시가 와서 또 어떤 느낌 주고 있다? 요런 느낌 주고 있죠. 그래서 서서히 더 악화되어 갔다. 그래서 get 어떤인데 그 어떤 시가 비교급이니까 그래프의 느낌은 약간 더 급격하게 변하는 느낌입니다. 만약에 became ill이라고 했으면 이런 느낌일 거고요. ill의 비교급인 worse를 썼으니까 became worse 이런 느낌으로 악화되어 갔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be 동사 his condition was를 써도 큰 관계는 없고 바꿔 쓸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점점 변해가다 g로 시작하는 두 가지 grew와 get이 있겠죠. grew나 과거니까 got, 그다음에 turned, game 이런 것이 이 자리에 대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words가 와도 큰 관계는 없다. 다만 느낌은 words를 쓰면 이런 느낌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worse에 대한 얘기 아까 살짝 했죠. 자, 우리 good하고 well이 얘들이 원급이고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인데 비교급하고 최상급이 같은 걸 쓰죠. better와 good, better, best도 되고 well, better, best 되듯이. 월스 같은 경우에도 월스의 최상급은 또 최악의란 뜻의 worst가 있죠. 자, 얘는 원급이 bad도 되죠. bad, worse, worst도 되고 그 다음에 ill, worse, worst도 되죠. 여기서 지금 할아버지의 상태가 아파졌다, 안 좋아졌다, 상태구나, 상태. 상태면 그러면 요거의 비교급으로 볼수 있겠다. 만약에 he became worse였다 치자. his condition 아니고 만약에 he became worse였으면 그가 더 아파졌다니까. 사람의 상태니까 그때는 ill의 비교급이겠죠. he became ill, he became worse. his condition became bad, his condition became wors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over the next 10 years의 의미가 그다음 10년에 걸쳐서. 자, over가 어떤 느낌의 전치사냐면요, over는
이런 느낌의 전치사입니다. 5번은 이런 느낌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10년에 걸쳐서, 그래서 over라는 전치사가 사용됐습니다. Over the next 10 years.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10년에 걸쳐서 상태가 안 좋아졌다, 안 좋아, 점점 더 심하게 안 좋아졌다는 얘기 했으니까 10번 문장 자연스럽게 어떤 문장이 나오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정도 상태까지 이르렀냐라는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이거의 주요 문법 나오고 있죠. 그는 돌아다녔다, 밤에. 너무 자주. 그래서 누군가가 지켜봐야만 했었었다. 양념 냄새 나죠. 그를. 이렇게 여기 할아버지고 할아버지죠. 밤새도록이라는 표현 통째로 all night long. 오케이. 그래서 일단 wander off 돌아다니다 방황하다라는 수거 wander off 알아두셔야 했고요. 그다음에 wander 같은 단어 같은 경우에 WONDER A가 O로 바뀐 건 이거는 궁금해하다라는 뜻이라 했었습니다. 스펠링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자주 돌아다닌 거, that을 기준으로 that 앞이 원인이고요, that 뒤가 결과죠. 원인과 결과가 so that 구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that이 그리고 문법적으로 접속사니까 여기에 did 들어있는 과거 시제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를 지켜봐야만 했던 것도 현재의 의무가 아니고 현재 의무가 아니고 과거의 의무사항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 얘기 할거 아시죠? must는 의미적으로 must를 쓰고 싶었지만 must는 과거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must의 두 가지 뜻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도 있고 아시죠? 두 번째 뜻 뭐뭐임에 틀림없다 두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는 have to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had to 쓸수 있는데 얘는 과거형이 마련돼 있죠. 그래서 과거의 의무를 표현할 때 must를 쓸수 없어서 had to를 써야만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had to 하고 wondered 하고 또 시제의 일치 접속사 that을 기준으로 해서 시제의 일치가 과거에 너무 자주 돌아다녔어서 과거에 지켜봐야만 했었다. 그 다음에 지켜보다 수거 keep an eye on 할아버지를 밤새도록. 자, 그래서 뭐, 요 10번 문장 같은 경우에, 요런, 요 문장에다가 밑줄 꺼놓고, 이 문장과 같은 의미를 고르세요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 걸 고르세요라든지, 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He wandered off at night often. So that, 이런 식으로. 얘 붙어 있으면 잘못된 표현이죠. So that, 주어 동사 나오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었죠. 주어동사 있는. 에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뭐그 외에도 because, since, as. because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someone had to. 뭐, as, since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very나 really로 바꾸면 he wandered off at night really often, very often. So,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고 여기는 뭐 to 용법이나 enough to do 용법은 뭐 내용적으로 조금 바꾸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분들한텐 다행이죠. 주어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막 의미상의 주어도 써야 되고 좀 복잡해집니다. to 용법을 쓰면 enough to do 용법이나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그 다음은 뭐 이제 11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패러그래프 나오죠. 자 그래서 6번부터 10번 문장까지 살펴봤고,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이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내용 파악할 때는 바로 앞 문장 봐야 되겠죠. 자, 할아버지는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He was the person. Grandfather was the person that who, whom, 생략.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살 때 할아버지께서 외출하셨는데, 외 때문에 산책하기 위해서 어느 날, 그리고, 여기는 and보다는 뭐 but도 내용상 괜찮을 것 같아요. 외출하셨는데 그런데 길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아유 이게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집인데 왜 길을 잃어버렸지? 해서 병원 가봤더니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8번 문장 나오죠. 충격받겠죠. Everyone in Kenneth's family was in shock. 그리고 이제 상태가 10년에 걸쳐서 어떻게 됐는지 나오고요. His condition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심해졌는데 밤에 막 나가셔.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너무 자주 나가셔. That 그래서 야 오늘은 뭐 오늘은 케네스 형, 오늘은 아빠, 오늘은 엄마 뭐 이런 식으로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grandfather on I know 됐습니까? 불침번을 밤새도록 써야만 했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나 약속 있어서 나가야 돼. 할아버지 지금 한밤중이에요. 이런 분위기죠. 만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딱 보고 다음 문장 한 글자 쭉 끊을게요. 생각나면 참 좋다 했죠. 자,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죠. 케네스가 4살이었을 때 됐습니까? 그가 할아버지께서 외출하셨죠. 뭐 때문에 외출하셨냐 하면은 산책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어느 날 밤에 됐습니까? 그리고는 뭐 하셨다? 길을 잃으셨다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when Kenneth was 4 years old, his grandfather가 과거 시제 나갔으니까 went out이죠. 뭐 때문에? For a walk, 산책하기 위하여. 언제? One day. But and he가 생각했죠. But he got lost. And he got lost. 그래서 여기에 동사들의 형태, 왜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병원가 봤더니 그는 걸렸다. 알츠하이머 질병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병을 뭐 걸리다, 앓다라는 표현. 과거 시제 he had Alzheimer's disease. He had Alzheimer's disease. 오케이. 다음 문장. 자, 이런 소식을 듣고 당연히 가족들은 충격에 빠지겠죠? 그래서 문장은 케네스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속에 빠졌다? 충격 속에 빠졌다. 오케이. 그래서 everyone in Kent family 안만 길어봤자 he, she 취급한다는 거. 그래서 was in shock, was shocked. Everyone in Kenneth's family was in shock.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10년에 걸쳐서 병세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의 상태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의 상태가 Y는 X제곱의 느낌으로 안 좋아지죠. 점점 더 안 좋아졌다. 뭐에 걸쳐서? 그 다음 10년에 걸쳐서.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his condition became worse, grew worse, turned worse, got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His condition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은 어느 정도로 안 좋아졌는지, 그리고 이과의 주요 문법. 그래서 그가 막 돌아다녔죠. 언제? 밤에. 어떻게? 너무 자주. 그래서 누군가가 과거 시제에 지켜봐야만 했었죠. 누구를? 그를.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밤새도록. 뭐 밤새도록 통째로 외워놔라. 영어로 쭉 생각나면 되시겠죠. 그가 돌아다녔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he wandered off when at night, how 어떻게 so often. 그래서 that 누군가가 과거 시제에 지켜봐야만 했었다.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whom, him, how long, all night long.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은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심화 학습 자료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또 이러네. 자,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케네스가 4살이었을 때 when Kenneth was 4 years old, his grandfather went out. 뭐 때문에? 산책하기 위하여. For a walk.
어느 날 원데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did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got lost 멀티 되는 거 얘는 안 되겠죠. 얘가 안 되고 얘도 안 되고요. 될 리가 없고요. 얘는 되네요. got missing 그래서 he had Alzheimer's disea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는 grandfather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everyone in Kenneth family was 뭐 속에 빠졌다? in shock. 그래서 in shock는 충격을 받은 거니까 같은 말은 shocked. His condition became worse. 뭐에 걸쳐서 over the next 10 years. 예, 그래서 his는 grandfather's condition. 예, 얘는 살짝 수정 좀 할까요? over the next 10 years.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 좋아졌는지. 그래서 he, WANDERED,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someone, 과거의 의무, had to죠. 한 칸이지만 두개 써야 되겠죠. had to keep. 아니면 had만 써도 되겠네, 보니까. Someone had to keep an eye where on him all night long. 그래서 he는 grandfather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친 him도 grandfather고. 할아버지가 너무 밤에 자주 돌아다녀서 그래서 멀티 되는 거안 되죠. 관계사도 아닌데 이런 게왜 왔냐. 그 다음에 평소문이고 not도 없는데 any가 웬 말이냐. had to keep 동사 형태는 had 뒤에는 to keep, had to 뒤에는 keep an eye on. 수고해 오시고요. 요렇게 살펴봤고요. 자, 다시 끄덕이 형광펜. 끄덕이와 형광펜은 다 했죠, 벌써. 자, 그 자세히 설명하기. 어느 밤에 케네스 할아버지께서 침대 밖으로 나오셨고, 그리고 케네스가 그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혼잣말했다. 내가 왜그 할아버지 양말의 뒤꿈치에 발꿈치에다가 압력 센서를 달아놓지 않는 걸까? 라는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케네트가 해야만 했었던 많은 일들이 존재했었다. 자, one night, 어느 날 밤이죠. 자, get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out of bed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아까 get의 다양한 의미 설명했을 때 get to the station하고 똑같은 get 뒤에 where가 와서 일형식. 근데 get to the station은 어디로 가는 거고요. 여기는 out of the bed니까 침대 밖으로란 말이 나왔으니까 밖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침대 밖으로 나오셨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 어디 바깥으로 나오다 할 때는 get out of고요. 그 다음에 out of가 뭔가 이렇게 있으면 요런 느낌이라면 요거랑 정반대되는 이런 느낌의 out of의 반대말은 뭐다? into죠. 뭐뭐 밖으로, 침대 밖으로, out of bed. 침대 안으로, into bed. 오케이. 그 다음에, get out of the bed. 침대 밖으로 나오다 할 때, get out of, 이렇게 쓰죠. 뭐 밖으로 나와 할 때, get out of here. 여기서 나가. 그리고, 케네스가 그것을 봤던데, 이시 가리키는 건, 요거를 다 잡아왔죠. 케네스가 그걸 봤는데, 그거 뭐, 어느 날 밤에 케네스의 할아버지가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단다고요. 자, 여기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표현했으면 여기에 5-3의 C를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직 여러분들이 지각 동사는 아직 할 때가 안 됐으니까 이걸 is로 처리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and Kenneth saw him do that.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나중에 지각동사 할때 만나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시 가리키는 걸 한글로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밤 할아버지께서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을 그것을 했죠. 한번 길어봤자 보았다.
자, 요거 통째로 그 순간 할 때, 통째로 일단 at that moment. 모먼트가 순간, 잠깐 이런 뜻이죠. 그 순간. 그래서 이렇게 막 아주 넓은 느낌 아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콕 찍는 느낌이니까 전치사 as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that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웠던 지시사 중에서도 지시 모먼트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죠. 그래서 총 8가지 that 중에서 첫 번째 배운 that이다. 그래서 뭐 생략 이딴 거 따지지 않겠죠. 그 순간 at that moment. 그리고 뭐 이렇게 쓸데없이 at that moment 대신에 한 단어로 할수 있는데요. 그 순간이란 말은 그때란 뜻이니까 at that moment 대신에 then을 써도 되겠죠. Then he said to himself. 자, 이런 똘똘한 생각을 지금 할 만한 상태인 사람은 케네트죠. 둘다 케네트를 가리키죠. 나 케네트 said to himself. 케네트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혼잣말 하다라는 거 say to oneself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재기적이냐 강조적이냐 하면 스스로 직접이란 뜻이면 강조적이고 내가 스스로 했어요. 직접 했어요. I myself do it. I do it myself. 이렇게 하죠. 그리고 스스로 직접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지만 얘는 재기적 용법이고 그다음에 재기적 용법일 때는 whom에 대한 대답이죠. 케네스가 말을 했는데 누구에게 말했니?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얘는 재기적 용법이고 생략 안 되고 위치 이동도 불가능하다. 목적어 자리에 와야 한다. 그래서 he said to himself. 그는 혼잣말 했다. 재기대명사의 재기적 용법. 생략 불가, 위치 이동 불가, 목적어 자리, whom에 대한 대답. 자, 그 다음에 Why don't I put pressure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에서 일단 뭐부터 할까? Pressure. 자, 얘는 명사죠. 압력이란 뜻의 명사고요. 동사 형태는 누르다겠죠. 누르다. 누르다는 뭐다? Press고요. 누르는 거에 반대되는 행동은 당기는 거니까 당기다는 pull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프리스 프레스하고 같은 말은 뭐 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은 푸시도 있죠. 밀다, 당기다, 누르다. 그 다음에 프레스의 명사형 프레셔, 압력 센서스. 뭐 여기 스펠링 주의해 주시고요. OR. 왜가 내가 설치하지 않는 거지? 자, 푸시, 놓다, 두다, 설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놓다, 두다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P로 시작하는 place도 있죠. Why don't I place pressure sensors? 그 다음에 전치사들 챙겨볼까요? 자, 여기에 그의 양말의 뒤꿈치에다가니까, 뭐, 뒤꿈치를, 뭐, 뒤꿈치 막 파가지고 안에다 놓는 거 아니니까, in 아니고, 뒤꿈치 위에다가, 발꿈치 위에다니까, 여기는 on이고요. 전치사. 그래서, on the heels of his socks. 발꿈치 두 개고 양말도 두 개니까 당연히 복수 표현돼 있겠죠. On the heels of his socks. 그의 양말, 할아버지의 양말의 뒤꿈치에다가 압력 센서를 내가 왜 달아놓지 않는 걸까? 자, 우리 보통 뭐 why don't you나 why don't we는 많이 봤어. why don't you는 충고할 때 쓰는 거고 명령할 때 쓰는 거고요. why don't we는 제안할 때 쓰는 거고요. Why don't I는 얘가 혼잣말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뭔가 제안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제안이나 충고 범위 안에 드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게, 야, 여기 이제 put 말고 만약에 putting을 집어넣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 how about putting, what about putting 같은 것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죠. How about putting, how about putting. Press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이런 거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why do I는 안 됩니다. why do I는 내가 도대체 왜 설치하는 거지라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이 자리에 why do I put 하면 진짜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니까 뭐그 정도는 아시겠죠. why don't I put? 왜 내가 설치하지 않는 걸까? 그 다음에 13번 문장. 일단, 대어부터 챙기면 되겠네요. 대어는, 거기에, 거기로, go there 할 때, 뜻이 있을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be 동사랑 함께 사용돼서, 대어 자체는 아무 뜻이 없고, 대신 be 동사의 뜻이
존재한다, 있다 라는 뜻으로 표현할 때 쓰는데 여기에 were가 온 걸로 봐서는 여기에 이렇게 당연히 복수명사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요. 자, 많은 것들을 꾸며주고 싶습니다. 좀 더. 그래서 많은 것은 많은 것인데 어떤 많은 것이냐, 케네트가 과거에 해야만 했었던 많은 일들이, 뭐 일들이라고 해석하면 좀 낫겠죠. 케네트가 해야만 했었던 many things가 과거 시제에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뭐 is도 못 오고 was도 못 오고 are도 못 오는 이유가 다 있죠. 시제가 과거고 존재하는 게 복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that에 대해서 챙겨보면, 그래서 뭐 챙기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일단 관계사 대명사 대세 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 6번이냐 7번이냐 8번이냐 중에서 관계 대명사인데, 그렇다면 관계 대명사라면 뭐 얘 대신에 뭐가 올 수 있으며 생략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챙겨보면, 일단 선행사부터 먼저 쳐다봅시다. 얘 100%도 아니고 98%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위치가 일단 가능하죠. 그 다음에 누가다 이렇게 챙겨봤죠. 어? 관계사 뒤에 누가다가 있으면 얘가 좀비로서 어디 등장하면 때려잡자, 이 자리에 이 단계 오면 안 되겠고, 그렇다면 얘 성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면 당연히 목적격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살포시 관로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There were many things Kenneth had to do. 이런 식으로. 그래서 which, that, 생략. 선행사가 사물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때는 세 가지,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때는 네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죠. 자, had to 또 등장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케네트가 과거에 해야만 했었던 많은 일이 있었다니까 must를 쓸 수가 없으니까 had to를 써놨죠. 그래서 요 녀석의 생김새와 요 녀석의 생김새를 보고 시제의 일치, 관계사 문법 속에는 접속사가 어차피 포함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시제도 항상 챙겨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좀비 때려잡으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많은 일들이 있었다니까 지금 이제 무슨 일 해야 되는지 14번부터 이어지겠죠. 일단 뭐 세 문장 챙겨보겠습니다. 자, 할아버지께서 막 밤에 너무, 바로 앞 문장네요. 할아버지께서 밤에 너무 자주 돌아다니셨고 누군가가 밤에 새도록 지켜봐야만 했었어. 근데 누가 당번이었을 때, 케네스가 당번이었을 때 있었던 어느 날 밤의 일이죠. 할아버지께서 got out of bed, 침대 밖으로 나오셨고, 잠에서 깨서 나오셨고, 봤어. 그 순간 뭐 마다 같은 표현하면 머리에 불이 딱 켜지는 거죠. 그 순간 케네스는 혼잣말했다. 아, 내가 왜 put 해두지 않는 거지? Press sensors를 where on the heels of his socks에다가. 아, 진짜 이거를 해버릴까. 뭐 딱 처음에 생각될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아, 가만히 있어봐. 이 진짜로 해보려고 할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 하필이면 아니고 다행히도 케네트가 당번이었던 날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밤에로 시작하죠. 어느 날 밤에 케네트의 할아버지가 나오셨다 침대 밖으로. 그리고 케네트가 그 모습을 보았다. 그게 어렵지 않죠? 언제? One night. 누가다? Kenneth's grandfather got where out of bed and Kenneth saw it. One night, Kenneth's grandfather got out of bed and Kenneth saw it. Okay, 자, 이때 이제 만화에서 불 켜지는 장면이죠. 머리에. 그 순간, 그때 해도 되는데 그 순간 했고요. 그 순간. 예, 케네스는 혼잣말했다 하고 심표하고 나서 쌍따옴표. 왜 내가 풋해두지 않는 거지? 무엇을 압력 센서를 어디다가? 뒤꿈치에다가. 어떤 뒤꿈치? 그의 양말의 뒤꿈치에다가 왜 하지 않는 걸까? 준비 되셨죠? 그래서 그 순간 at that moment 한 단어 then he Kenneth said to himself. 셀프 제기적 힘 오면 안 되고요. 왜 내가 설치하지 않는 걸까? Why don't I put what pressure sensors where 뒤꿈치에다가 on the heels 뭐의 of his socks 할아버지의 양말의 뒤꿈치에다가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
자, 아이디어는 반짝하고 떠오르지만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할 일이 많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었다. 어떤 케네스가 과거에 해야만 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 준비됐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There were many things. 어떤 that Kenneth had to do. 위치 대 생략. 좀비 때려잡자. 자, 심화학습 자료 펼쳐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느 날 밤에란 말로 시작하죠. 어느 날 밤, one night, Kenneth's grandfather가 got out of bed. And Kenneth saw. 자, 이걸로 바꿔놨네요. 하이, 참네. 자, 일단 먼저 하고 나서 설명할게요. Saw him getting out of bed. 그 다음에 그 순간, at that moment, then he said to himself, Why don't I put place what pressure sensors? Where on the heels of his sock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뭐 페이지가 나뉘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 여기에 첫 번째 히겠죠. 첫 번째 히는 케네트. 여기다 써도 좋겠죠. 밑줄 친그 위에다 써도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케네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도 케네트죠. 가리키는 거. 이걸 보고 인칭 대명사 지칭 찾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히스네요. 히스는 grandfather's socks. 지칭 찾기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said to를 asked로 바꾼 문장을 써라. 간접 합법까지 내가 했네. 간접 합법. 자, 얘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시험 칠 때도 이렇게 어려워. 아직 어려우니까. 간접 의문문, 간접 합법, 간접 의문문 설명하고 싶어서 한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제외하고요. 자, 일단 뭐는 좀 설명해야 되겠다. 요 부분 교재랑 좀 다르게 and Kenneth saw it인데 Kenneth saw him getting out of bed 요거에 대한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미리 예방 접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문장의 형식에서 5형식 했었어요. 근데 뭐 5형식 같은 경우에 그냥 5형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5-1 콜 A, B, so A is B, A를 B라고 부른다. 뭐 다른 거는 뭐 name A, B도 있죠. name A, B, A를 B라고 이름 짓다 이런 거. 그래서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가 5-1이었고요. 그다음에 5-2의 대표 형태는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상태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했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가 5-2였고요. 그다음에 5-3의 A, 5-3의 B, 5-3의 C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5-3에 전부 속하고 5-3은 목적격 보호가 어떤 동사적인 거, 목적어가 어떤 동사,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는 이런 표현일 때, 뭐 5-A의 대표는 want A to do나 뭐 tell A to do가 있죠. want A to do, tell A to do. 그래서 A가 A에게 뭐뭐 하라 는 것을 말하다. 그래서 A는 B를 합니다. 이런 거. 이거 5형식 설명할 때 계속해서 so란 말 붙이죠. I told her to clean her room so she will clean her room. 이런 게 되는 거. 그래서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라고 말하다. 뭐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다 이럴 때 tell A to do고 목적격 보호가 어떤 동사적인 건데 그중에서 to 부정사인 경우가 5-A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B는 잠깐 건너뛰고요. 이 사역동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 여러분은 뭐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뭐 이름이 조금 웃겨요. 이름은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라는 녀석이 5-3의 C인데요. 뭐 지각동사는 뭐 학교에 지각하다는 게 아니고 한자 중에서 뭔가 외부에서 외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보고 듣고 느뭐 피부로 느끼고
또는 뭐 냄새 맡고 이런 거.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쭉 다섯 가지 감각기관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뭐 냄새 맡다 뭐 빵이 타는 것을 냄새 맡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뭐 느끼다 뭐 거미가 내 등을 기어가는 것을 feel 느끼다 이런 거 이런 표현하는 걸 보고 지각공사라고 하고 5-3C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지각하는 거죠. 학교에 늦게 가는 거 말고 외부의 상황을 알아차리는 걸 지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각동사 중에 C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C를 가지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라는 표현할 때 문장의 구조는 CA DO 또는 CA DOING이 가능해요. CA DOING. 자, 예문을 만들어 보면 내가 보았다, 그녀가 달리는 것을. 뭐 이런 거 해볼게요. 나는 봤다, 그녀가 달리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달린 거죠. So. 이것도 so를 써서 설명할 수 있죠. 내가 과거 시제에 봤어. 누구를 봤냐면 그녀를 봤어. 자, 근데 그녀가 하는 행동을 지금 여기 써놨다시피 시제랑 아무 관계 없이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봤다, 그녀가 달리는 것을. 근데 여기 to가 없으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 나는 봤다, 그녀가 달리 는 것을 못하죠. to가 없으니까. 나는 봤어. 누구를 봤는데? 목적어를 보죠. 그녀를. 그녀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지각동사를 사용했을 땐 to도가 아니고 do로 하거나.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냐?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얘기를. 자, 나는 그녀가 달리 보았으면 나는 달리는 중인 그녀를 봤다라고 해도 되잖아. 그렇죠? 나는 달리고 있는 중인 그녀를 봤다 해도 되겠죠. 나는 달리고 있는 중인 그녀를 봤다 해도 되죠. 내가 봤어. 봤는데 누구를 봤냐면 그녀를 봤어. 그녀는 그녀인데 뭐 하고 있는 중인 그녀를 본 거야? 아, 달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I saw her running. 그래서 요거 아이고 1번이죠. 나는 봤다. 달리고 있는 중인 그녀를. 요거 해석할 때 나는 그녀가 달리는 것을 봤다니까 아 이거 동명사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 동명사 절대로 아닙니다. 달리는 것을이 아니고 달리고 있는 중인이라는 현재분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듣고 뭐 피부로 느끼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 하죠. 피부로 느끼는 거 촉각, 혀로 느끼는 거 미각, 코로 느끼는 거 후각, 귀로 느끼는 거 청각, 눈으로 느끼는 거 시각. 그 중에 이것들 보다도 지각하는 외부의 상황을 알아차리는 동사니까 목적어 하는 행동을 to 부정사 말고 5-3의 A처럼 to do를 쓰는 게 아니고 do를 쓰거나 또는 뭐뭐 하는 중인 누군가를 보다라는 현재 분사로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곧 나올 거니까 미리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돌아가서 보면 어디 갔어? 케네스가 여기 보면 그리고 케네스가 보았다. 저 누구를 봤어? 할아버지를 봤죠. 목적어 나왔죠. 아이고야. 아이참. 다시 케네스가 봤죠. 누구를 봤냐면 할아버지를 봤죠. 근데 할아버지가 행동하는 게 침대 밖으로 나오 는 것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침대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인 할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우리 본문에서는 and Kenneth saw it로 해놨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 선생님 수업한 거 보니까 막 아직 범위도 아닌 거, 뭐, 계속적 영역 관계되면서 막 이런 것도 수업하시던데, 뭐, 그거를 뭐, 가르치는 거,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의 개념으로 미리 좀 설명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거는 문제로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하기에는, 뭐, 선생님 선행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머리가 연글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있고, 그때 돼서 가르치는 게 좋은데, 뭐, 어쨌든 수업은 하셨는 것 같은데, 그 문제로 내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구요. 제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입장 아니죠.
거기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도록 합시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기. 두 문장이네요. 자, 그래서 he had to create. He first had to create. 아까 바로 한 문장에 할 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좋겠죠. 제일 먼저 할 일, 그 다음 할 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세 번째 해야 될 일,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좀 많은 일이 있었다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had to create 또 나왔어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자, 그러면 요 설명에서 요 설명 넘어갈까요? 자, 해석해보면 그는 먼저 가장 처음으로 압력 센스를 만들어내야만 했었고, 그리고 그런 다음 그의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가 아니고 찾아야만 했었다죠. 그래서 여기에 find 앞에 뭐가 생겼겠냐? He had to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ha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랍시고 이 자리에 found라든지, 오 여기에 he인데 뭐 find s 붙인다든지. 그래서 find는 다른 형태가 안 됩니다. And then he had to find. 그래서 he had to create and he had to find니까 여기에 생김새는 요거 생략하면 find의 형태가 되어야만 하는 거, 다른 형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동사의 형태들부터 먼저 설명하면 여기에는 send는 또 그렇다면 이 자리에 빈칸 해놓고 send가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어라. send를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어라 하면 지금 얘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보내다가 보내기 위한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야 되겠죠. 보내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형법인 형태. to do의 to send죠. 여기는 find밖에 안 돼. 여기는 to send밖에 안 돼. 여긴 당연히 head to니까 create밖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create a press sensor가 뭐 압력 센서를 만들다니까 일단 뭐 m으로 시작하는 make도 있고요. 그 다음에 i로 시작하는 invent 같은 단어들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것도 배웠네요. he had to devise 말고 devise. he had to devise pressure sensor. And then, 여기 then은 세 가지 뜻 중에 after 대시죠. 그런 다음이죠. And after that. 그래서 뭐 압력 센서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리고 압력 센서 만든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었다. find 밖에 될수 없는 형태의 설명드렸고, 형용사 용법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뭐 A를 B에게 보내다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 A를 보냅니다. send A겠죠. B에게 to B인데요. 자, 요거 사실 보면 요거하고 똑같은 게 send BA죠. B에게 A를 보낸다. 이 설명 왜 하고 있냐? send가 사형식 수요 동사라는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for도 아니고 of도 아니고 to를 써야 된다. give ab를 give b to a 하듯이 send ab를 send b to a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전치사 to 빈칸이면 뭐 쉽게 찾겠죠. 여기도 to가 있고 여기도 to가 있지만 얘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to 부정사라 부르고, 얘는 to 뒤에 명사니까 얘는 전치사라고 부르겠죠. 자, 그 다음에 also 때문에 세 번째 순서, 14번 문장 다음에 15번 문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올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try의 뜻이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험해보다, 시험삼아 해보다, 시험하다, 시험해보다 이런 뜻도 있고 얘는 지금 이 뜻이죠. 그는 또한 시도해보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많은 다양한 재료 사용해보는 것, 여기에다가 use를 의미에 맞는 형태로 하라 그러면 try가 이 뜻이 되고 싶으면 사용하는 것은 using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he also tried using. 그럼 또한 시험 삼아 사용해 보았다.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양말을 만들기 위한 또는 압력 센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재료를 시도해 보았다. 뭐 너무 딱딱하다든지 이러면 할아버지가 이건 뭐야? 아파, 발 아파 이러면서 막 벗어버릴 수도 있겠죠.
다양한 재료들을 시도했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그렇죠. 여기에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시도해 본 이유죠.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용법이고,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시도해 본 의도죠. 무슨 의도로 다양한 재료를 시험해 보았니? To creat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Okay. To invent comfortable socks. To devise comfortable socks. Comfortable, 편안한의 반대말은 불편한, uncomfortable이었죠. UN, lucky, unlucky, happy, unhappy, comfortable, uncomfortable.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위한, 자 요것도 보면 요거 make 물건 나오고 받는 사람 나오니까 지금 이거 원래 사형식이 가능한 걸 삼형식으로 했으니까 아까는 여기는 to죠. 근데 여기는 to가 아니고 of도 아니고 여기는 for 써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send AB는 send B to A, make AB는 make B for A다. 이렇게 연결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 파악, 할 일이 많았다 했죠. 그래서 먼저 압력 센서 만들어야만 했었고, 그런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지금 압력이 감지되었습니다 라는 신호, 지금 뒤꿈치가 꽉 눌리고 있어요. 뒤꿈치가 꽉 눌리고 있다는 얘기는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땅을 뒤꿈치로 디뎠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죠. 디디니까 압력이 발생하고 그거를 감지했는데, 감지하고 끝나면 안 되고, 야 케네스 할아버지께서 잠에서 깨셨어 라는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겠죠. 그 다음에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시험 삼아 사용해 봤습니다. 아참, 여기 하나 추가로 설명할 건, 이 부분이 의도를 나타내는데, 의도를 나타내는 굽니까 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누가다가 안 보이니까 의도의 구죠. 구, 의도를 나타내는 구예요. 구. 근데 여러분들 이번 뭐 주요 문법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절을 배웠어요. 그래서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하고 같은 표현은 so that 또는 in order that, 기억나시죠? 한 다음에 Kenneth, can 쓰려고 봤더니 tried가 눈에 걸리죠. 그래서 he could, Kenneth could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로 바꿨을 수 있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에도 마찬가지 in order to make나 so as to make를 쓸 수 있단 말이죠. In order to make, so as to make, so that Kenneth could make, in order that Kenneth could make. 의도를 나타내는 절로도 같은 표현하는 거 이번 주요 문법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만나봅시다. 클래스 카드로. 자, 할 일이 많았다 했죠? 다음 문장. 과거의 의무 표현인데, 그는 가장 먼저 해야, 만들어야만 했었죠. 창조해야만 했었죠. 무엇을? 압력 센스를. 그리고 그런 다음 찾아야만 했었죠. 여기 뭔가 많이 생략됐기 때문에 얘가 생김새가 그렇다겠죠. 뭐를 찾아야만 했었냐면은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보낼 방법이죠. 뭘 보냅니까? 신호를. 누구에게? 케네스의 스마트폰에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he first had to create 하면 되겠죠. He first had to create what? A pressure sensor. 그리고 그런 다음 and then 생략된 말로 볼까요? And then he had to find what? 하나의 방법이죠. A way. A way는 a way인데 뭐 하기 위한 way? To send a signal. 누구에게? To Kenneth's smartphone. To his smartphone. He first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and then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장. 우리말대로 먼저 생각하면, 그는 또한 시험 삼아 사용해 봤죠.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왜 그런 짓 했는데?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그의 할아버지를 위한, 그의 할아버지를 위한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또한 역시란 말 들어가 있죠. 그래서 Kenneth also tried. 시험 삼아 사용해 보았다. 여기 생략된 말 넣어볼까요? Kenneth also tried using. To use 하면 안 되겠죠. Kenneth also tried using many different materials. 왜? In order to make what comfortable socks? 누구를 위한? For his elderly grandfather. Kenneth also tried many different materials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그러니까 케네스의 피땀 흘린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심화 학습 자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열 때마다 이러냐? 아까 하다 말았구나. 네, 이거.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과거의 의무 had to do 하고 이 자리에 대문 제발 좀 때려다 봐달라. 그 다음에 멀티가 되네요. 위치, 그 다음에 누가 다 그려지죠. 생략, 목적격 가능하다. He first 과거 의무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and then and after that he had to find what? A way to send a signal. 어디로? To his smartphone. 2인지 4인지 5인지 뭐 쉽죠. So find가 정답인 이유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he had to를 여기다 써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죠. He had to find. He had to create. Kenneth also tried using many different materials. 셀수 있는 명사 복수형. many 뒤에 복수명사. 왜? In order to make, so as to make 어떤 socks comfortable. socks. 이번엔 make니까 for겠죠. For his elderly grandfather. 오케이. 네, 그 다음은 16, 17, 18, 19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he felt like giving up, 그가 뭐 하고 싶어졌을 때,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Kenneth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할아버지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야, 네가 포기하면 할아버지 막 밤에 돌아다니시다가 기죽거나 사고 나면 어떡할래?를 생각했다. 자, 계속해서 왜는 1, 2, 3 중에서 떼죠. 그가 포기하고 싶었다 해서 다 떼버리고, 그가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고, 과거 어떤 순간 쿡이니까, 이와 같이 과거 시제, 시제 일치, 여기 디드네? 과거 시점이네? 그럼 여기도 디드가 자연스럽다. 시제 일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felt like giving up 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게 when he wanted를 만약에 사용했다. 그러면 to give up이 되겠죠. to give up.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싶다.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라고 해서 여기다가 it을 집어넣고 싶으면 give up이 이효동사니까 it이 들어갈 위치는 여기겠죠. When he felt like give it up 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 그것을 내용적으로 파악해 보면 압력 센서가 우리말로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포기하고 싶었냐? 압력 센서가 달려 있는 양말을 발명하는 것을 giving up 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을 때죠. When he felt like giving it up. it을 집어넣자는 얘기는 give up이 이효동사임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giving의 형태,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와 같은이란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ing 동명사 목적어 써야 되겠죠. want로 같은 표현은 want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고요. when he wanted to give up, when he felt like giving up.
자, 그 다음에 세이프티는 명사죠. 어바웃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무엇이 와야 되겠죠. 이 자리에 safe라든지 또는 safely 같은 형태는 불가하다. 형용사나 부사는 안 되고 명사가 올 자리죠. 오케이.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여기 전체 뒤에 여기에 joy. joy가 기쁨이라는 똑같이 명사죠.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었다. 기뻐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thank you for coming 할 때, for coming이 why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for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for 3 days는 동안이고, 뭐, for you는 너를 위해서고요. 그다음에 for joy는 기쁨 때문에 뜻이고요.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은 와주었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for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란 표현 보이고 있죠. 자, 일단 trial and error, trial and error 발음도 어렵네요.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란 뜻이고, 얘가 지금 딱 봐도 셀수 없는 명사니까 이 자리에 many 따위가 오면 안 되겠죠. 머치가 와야 된다. 시행착오는 셀수 없는 명사다. 아니고, 그래서 머치가 와 있다. 그 다음에 케네스가 어찌 성공했다. 어찌 시작이죠? 그러니까 finally가 와야지. final 오면 안 되겠습니다. 마침내. 뭐 같은 말은 at last도 있죠. at last he succeeded in. he finally succeeded in. 자, 성공하다. 일단 succeed하고 success하고 제발 구분해 주시고요. 아이고, C 하나 빠졌네. 얘는 동사 성공하다, success는 명사 성공.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성공하다가 그냥 succeed라고 하지 말고 succeed in으로 외워두라 했습니다. succeed in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에 성공하다고요. 자, 이와 같이 그냥 외우지 말고 전치사까지 붙여서, 이어 동사는 아닙니다. 전치사까지 붙여서 외워야 되는 게 3과에 나왔던 graduate from이었죠. 무엇 무엇을 졸업하다. 무엇 무엇을 성공하다. graduate from, succeed in, succeed in, succeed 다음에 in 있으니까 발음도 좋네. succeed in, succeed in, succeeded in making. 자, 그 다음에 make의 형태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동명사 ing. to make 따위는 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his device가 가리키는 건 압력 센서가 달려있는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grandfather's socks를 his device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 device에 대해서 설명하면 발명하다, 고안하다가 device였죠? 예의명사형, 장비는 device였죠.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게 충고하다가 있죠. 충고하다, advise. 그 다음에 충고, advice.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cceed, success 구분하시고요. 동사, 명사, 동사, 명사 이건 게. 보니까 동사, 명사, 동사, 명사 되게 많네. 뭐, appear, 동사죠. 명사는 appear란 쓰고요. 그 다음에 create의 명사형은 creation이죠. ion 붙는 명사 이런 것들, 어휘적인 것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단어적인 거. 오케이. 수많은 착오 끝에 걔네들 마침내 만드는 성공했고요. 자, 성공했다는 얘기는 제대로 했단 얘기죠. 그래서 when his device first worked, 그의 장비가, 양말이 처음으로 제대로 작동했었을 때. 자, 이과 주요문법 나오네요. 케네스는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그는 왜 때문에 펄쩍 뛰었다? 기쁨 때문에 펄쩍펄쩍 뛰었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자, 이는 됐고요. 그 다음에 워크의 다양한 의미 보겠습니다. 워크. 자, 워크는 일단 명사로서의 뜻은 뭐 일이란 뜻으로 했고, 셀수 없는 명사죠. 머치 워크죠. 그 다음에 얘가 작품이란 뜻도 있다 했어. 작품이란 뜻일 때는 셀수 있기 때문에 many works야. 많은 작품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사로서의 뜻. 동사로서의 뜻은 뭐 일하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명사로서 뭐 일터 직장이라도 있습니다. 일터 직장. 동사로서 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효과가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효과가 있다. 약이 잘 듣는다. 약이 효과 좋네. The medicine works well.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작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작동하다. 일하다라는 뜻이랑 비슷하다고 보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작동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 지할 일을 했을 때. 케네스는 너무 행복하게 원인이죠. 이렇게 접속사 문법이니까 여기 쳐다봤고, 여기, 아이고, 제대로 잘 왔네. CJ일치. 그래서 케네스는 기뻐서 벌쩍벌쩍 뛰었다. 자, 요 표현은 여기에 요거랑 여기에 요거랑 동일인이죠. 이게 동일인이란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얘랑 같은 표현 1번, 2번, 3번, 4번 했어. 그래서 when he first walked, he was very happy. So he jumped for joy. Because he was very happy. 쉼표, he jumped for joy. 이건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게 모두 가능하냐? 아까 전에는 그거를 못했었죠. 주어가 달라서. 됐습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자주 밤에 돌아다녀서 그래서 누군가는 지켜봐야만 했었다. 였는데 서로 주어가 달랐는데 이건 주어 같기 때문에 요거랑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냐? 그는 그가 행복했던 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그렇죠. 뒤에 이제 점프를 합니까? 못합니까?라고 물어볼까요? 점프를 하죠. 그래서 투투 용법이다, 이너프 투두 용법이다, 이너프 투두 용법이죠. 그래서 he was happy enough. 뭐할 만큼, 자, 이걸 썼을 때는 이제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로 to 뒤엔 동사 원형이죠. to jump for joy 하고 같은 표현이다. Kenneth was happy enough. Kenneth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뭐할 만큼 to jump for joy 할 만큼 하고 같은 표현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몰랐으면 써두는 건 아시죠? 선생님 설명이 혹시 좀 빠르다고 생각되면, 뭐, 유튜브는 일시정지도 가능하고, 되감기도 가능하고, 속도 조절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케네트라고 쓰면 되겠죠. 케네트는 믿을 수가 없었다. 뭐, 이거 이제 뭐, 여덟 가지 대 중에서,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인지 볼까요?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그의 발명품이 실질적으로 작동했었다. 완벽한 문장 맞네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었는데, 그럼 생략할 첫 번째 조건은 만들겠죠. 두 번째 조건, 무슨 어라야 된다? 목적어 어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살포시 관로하면 되겠죠. Kenneth could not believe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발명품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자, 여기에 실질적으로 작동했었다. 얘가 할 일이 하다시 꾸며줘야 되겠죠. 어찌 작동했다? 실제로 작동했다. 그래서 아까 전에 finally 어찌 성공했다? 마침내 성공했다. 어찌 작동했다? 실질적으로 실제로 작동했다. 어찌 시 자리들 확인해 두시고요. Actual 오면 안 되고, Final 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His Invention이 가리키는 건 His Device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Sucks for His Grandfather죠. 할아버지를 위한 뭐가 달려있는? Sucks with Pressure Sensors죠. 그래서 뭐 그의 스마트폰으로 압력이 감지되면 신호도 보낼 수 있고, 편안하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시도해 봤으니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압력 센서가 달려 있는데, 그 압력 센서가 압력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낼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양말을 실제로 작동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막, 뭐할 일이 많았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막 어떻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겠죠. 그때마다 뭐를 생각하면서 할아버지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더 힘을 냈다. When he felt like giving up,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자, 엄청 실패와 이런 거를 엄청난 실패를 거듭했단 말이죠. After much입니다. much 셀수 없어요.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장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처음 작동했을 때 우후 너무 기뻐갖고 펄쩍펄쩍 뛰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명품이 어찌 뭐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제로 작동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헤이, 뭐 마지막 문장까지 갑시다. 뭐 크게 여기 원래 이제 마지막 부분. 그래서 누구에게는 할아버지에게는 케네트는 가장 최고의 발명가죠. 세계 최고의 발명가고 케네트에게는 현재 시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케네트에게는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가장 친한 친구다. 자, still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여전히 아직도 라는 뜻으로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뜻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still better 훨씬 5종 세트 중 하나죠.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much better, even better 됐습니까? 그래서 뭐 클래식 카드 갑시다. 자, 막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막 어떤 기분이 들겠어.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 포기할 것 같은 기분이 막 들었을 때, 그는 생각했죠. 뭐에 대해서? 그의 할아버지의 안전, 명사형 쓰라 했죠. 안전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래서 언제, when he felt like giving up, when he felt like giving it up,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When he felt like giving up,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Okay, 다음 문장.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 실패를 거듭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실패 이후에 그는 어찌 성공했다. 마침내 성공했다. 이거 수고 성공하다. 뭐 하는 것을 그의 장비 만드는 것을. 습니까? 그의 장치 만드는 곳에 성공했다. 준비했죠? 그래서 언제 after much trial and error. 아이고 발음하고.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succeeded in what making his device C입니다. S 아니고.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오케이. 그다음 문장은 그것이 처음 작동했을 때, his device가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 또 언제네요. 그는 뭐, 매우 행복한 게 원인이죠. 그래서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접속사 문법이니까 시제 챙겨주시고요. 기뻐서 뛰다라는 수거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it first worked, he was so happy. 그래서, that he jumped for joy. When it first worked,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믿을 수가 없죠.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무엇을? 그의 발명품? 그의 장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라는 것을. 생략 가능하죠, 이 친구는? 겉 만들고 목적을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어찌 worked, actually worked. 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할아버지에게 케네트는 최고의 발명가이다. 현재 시제로 바뀝니다. 세계에서. 할아버지에게는 for his grandfather, Kenneth is the best inventor where in the world. For his grandfather, Kenneth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Kenneth에게는 그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최상급 써야죠. 가장 친한 최고의 친구다. For Kenneth, his grandfather is still the best friend. For Kenneth, his grandfather is still his best friend. Okay, 심화학습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막 이제 막 이것저것 잘 안 되니까 막 포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when he felt like 전치사니까 giving it up, he thought about 뭐뭐에 대해 생각했죠. His grandfather's safety 안전에 대해서.
수많은 시행착오 후에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succeeded in 전치사니까 making his device. 그것이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 when it first 아이고. When it first walked, he was 너무 행복했어, so happy. 그래서 that he 대시니까 다시 문장 나와야죠. 시제일지 jumped for joy. 자, 그래서 얘가 인칭 대명사니까 it도 되고 that도 되죠. 그래서 his device 대신 왔고요. 그의 장비가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 자, 뭐 여기에다가 very를 만약에 쓴다? He was very happy면 그때는 so가 가능해지죠. 그다음에 실제로 작동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죠. 시제일치 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실제로 작동했었다라는 거 did니까 could not believe고요. 겉 만드는 대신 대목적으로서 생략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누구에게 누구는 뭐고. 그래서 for his grandfather Kenneth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고요. 그다음에 Kenneth에겐 여전히 최고의 친구죠. For Kenneth, his grandfather is the best friend. 자. 그렇게 해서 모두 살펴보았고요. 주말에 보강할 때, 정확한 시간은 나중에 공지할 건데, 보강할 때까지,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는 여기 학습이 완성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